커버에서 누유가 굉장히 많고 새카맣죠 여기. 컴프레셔의 압력이 안 나오는 결과를 확인했어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발견된 게 하나 있는데 브레이크 호스가 터졌어요. 오씨 얘도 그러네.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막 오픈한 용인점이에요. 자, 어제 브레이크 호스 두 개를 교환했고요. 카메라가 안 켜진 사이에 얼른 블리딩을 했어요. 일단 지금 오늘 작업할 거는 카바 가스켓. 여기서 누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누유로 인해서 앞에서 연기가 나고 실제로 주행하면서 들어오실 당시에도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차가 옆에 지나가면 오일 타는 냄새가 엄청 많이 났어요. 로컨 카바 교체하고 물통도 이거 주문을 따로 했는데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플라스틱이 이미 다 삭은 상태라 캡은 이미 망가졌었고 시작을 해봅시다. 아 나도 공구함 하나 갖고 싶다. 내 공구함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짝짝이야. 하나만 교환했었나 봐. 이런 거 온 거 봤어? 이런 거? 워블 사켓 죽이지 않아? 작업할 때 되게 좋아했던 연장인데 직원들은 잘 안 쓰더라고. 한번 써보면 중독돼. 나는 깔깔이가 항상 4분의 1만 망가지는데 직원들이 쓴 다음부터는 4분의 1이 망가진 직원이 없더라. 고문대 이제 플라스틱처럼 여기가 좀 열이 있는 부분이라 오일이 누유가 되면서 오일이 탔던 흔적이에요. 얘네들이 그냥은 안 닦여 이거. 여기 아무리 닦아도 닦이네. 잘 안 닦이니까 이게 나온 지 진짜 몇십 년 된 약품들인데 이게 어디에 썼었냐면 트러틀 바디에 막 떼끼고 막 그러면 그거 닦아준다고 만들기 시작한 거품식 클리너인데 한 30년 이상 망하지 않아. 지금은 트러틀 바디를 닦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망하냐면 이런 데를 닦거든 내가. 안 망해 이게. 다 새 거야 다 새 거. 카센터 하나 차리면 주변에 철물점이 논하는 것 같아. 철물점 사장님하고 술 먹게 생겼어. 이게 닦아주는 이유는 어떤 미관의 문제도 있는데 이게 냄새가 계속 나거든. 이게 안 닦으면
자, 이러면 좀, 좀 그래도 깨끗해지지? 이게 한 70만 원이 넘어요, 이거 하나에. 보통 예전에 이제 가스칸만 교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해당되는 얘기고, 시간이 좀 지나면 플라스틱 자체의 어떤 열변형에 의해서 누유가 금방 생겨요. 그래서 가스칸만 교환을 해도 한 2년 이내에 재교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대부분 1년 이내에 교환을 해요, 다시. 조금 비싸긴 해도 어셈블리로 이렇게 교환을 해놓으면 오래 가요, 훨씬 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커버를 새 걸로 교환하는데 그루미 꾸무라고 하는데 이게 같이 달려 나와야 되는데 안 달려 나와가지고 따로 시켜야 돼. 70만 원씩이나 쳐받으면서 이 고무를 새 걸 안 채우면 이 가스켓을 꽉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유가 되고 무조건 새 걸 껴야 돼요. 고무가 너무 싼 걸 쓰면 또 고무가 삐져나와. 엘링 제품 아니면 전 딴 거 안 써요. 빅터도 안 쓰고 다른 제품 절대 안 써. 너무 눌려서 이 고무가 안 빠져. 일심동체네. 부부냐? 이러니까 막 새지. 주막코일은 다 짝짝이었으니까 이거는 신품으로 전부 다 올 교환. 너무 오랜만에 일을 해가지고 뭘 안 한 게 있나 자꾸 헷갈리네. 통 보면 이게
색이 바래서 이 단물만 쪽 빨아먹은 거죠 벌써. 부조탱크를 교환하는 이유는 겉에 보이는 플라스틱 말고 이 안쪽에 내부에 항상 뜨거운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일단 사고요. 또 하나는 이 냉각수를 레벨을 감지하는 이거 이 플로트가 안에 있고 여기에 센서에 물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를 자석으로 감지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 안에 플로트의 상태가 안 좋으면 냉각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점등이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교환 대상이고 냉각수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냉각수의 압력이 좀 높기 때문에 가솔린, BMW 가솔린 같은 경우는 2바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 냉각수의 통 네, 수명이 좀 짧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뭐 회사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쇠보다는 플라스틱이 저렴하죠. 단가가 금형을 한 번만 뜨면 계속 울고 먹을 수 있으니까. 탱크를 범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양쪽으로 해놓은 거고 때로는 어떤 차에서는 이쪽으로 숨구멍을 하고 여기를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차는 여기를 막고 이쪽을 숨구멍으로 쓰는 거지. 리턴 라인. 숨구멍이 아니라 리턴 라인이야. 범용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맥골라이? 맥골라이. 이게 뭐라 그러더라 이거를? 원래 명칭이 있는데 그냥 맥골라이라고 알아두면 돼. 맥골라이. 얘네 내가 오래된 사람이라 그래. 자 이제 이번에 작업할 거는 히터밸브. 히터밸브 고장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 같은 경우는 히터밸브의 고장 코드가 일어나는 원인이 히터밸브 내부에서 물이 새면서 이 코일에 물이 들어가면서 고장 코드를 발생을 해요. 진짜 운이 없는 경우는 이 안에 물이 들어가면서 쇼트가 나거든요. 쇼트가 나서 히터 컨트롤러까지 고장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얘가 원인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교환을 하고 히터밸브를 먼저 교환을 한 다음에 고장 코드를 확인해 봐야 돼요. 보통 물이 새서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물이 생겨 보여요. 여기에 보면 요 호어 형태 요게 물 샌 거예요. 저게 새면 안에가 벌써 일단 부식이 된 거죠. 한번 탈거해 볼게요. 이게 벌써 여기 단자가 이러네. 물이 이 안으로 다 침투가 된 거예요. 뺀 건데 잘 봅시다. 여기 단자 안을 보면 단자 안에가 지금 물이 벌써 흘러나왔어요. 요 속에 이게 어디가 샜냐면 여기 이미 물이 여기서 샜어. 예전에도 히터밸브를 제가 몇 번 뜯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이에 가스켓 겸용 요 안에 이제 그 고무 튜브가 있어요. 고무가 이 고무가 찢어지면서 이 냉각수가 누수가 되기 시작하고 이거는 일종의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전자석 밸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물이 다니고 여기는 전기가 흐르는 곳인데 여기가 완전 밀봉이 돼야 되는데 오래되면 터져서 물이 이 위로 올라가서 안에 있는 전자석 코일을 쇼트 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코드가 안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 한번 작업은 해야죠. 해보고 어쨌든 간 여기가 원인이니까 버리고 안 되면 이 핀 빼서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신품 히터밸브. 이제 머리가 두 개인 이유는 운전석과 동승석이 독립 히터가 들어간 경우에 두 개 그리고 싱글 컨트롤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 히터랑 찬바람만 나오면 되니까 근데 운전석, 동승석이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가리가 두 개예요. 냄새가 물파스 냄새가 나네. 상처에 전기 접점 세정제를 바르면 나을까? 냄새가 똑같은데? 이 근육통에 있을 때 한번 뿌려봐봐. 어이씨 자세 진짜 안 나오네. 꽂았고 아유 힘들어. 자 이제 그러면 냉각수 넣어야 되고 가스 넣어야 돼요. 에어컨 가스
물과 50대 50. 비중 재는 모습을 찍어달래. 그래서 보여준 거. 정화사 30도. G11이잖아, G11. G11은, 여기 보면 G11. G13은 프로필렌 글리콜이고, G11, 12는 에틸레일 글리콜이야. 글리콜이야. 그래서 33도 정도 나오네. 사실 이거 안 재도 돼. 왜냐면 제작자를 믿거든. 그 영하 30도면 한국 지형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영하 30도에서 얼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꽝꽝 얼려면 30도 갖고도 바로 얼지 않아요. 제동등 이상이 있다고 했더니 그동안 이 깨끗한 게 아니어서 금방 들어오지네. 신품. 다시 썼더니 얘가 안 좋은가 봐. 얘가 새. 바꿔줘야 될 것 같지. 따로 주문하고. 처음에 입고 할 당시에 고압이 안 올라가고 조합이 안 떨어지는 상태니까 컴프레션 압력이 안 나오는 상태로 진단을 한 거고, 교체 후에 지금 조합은 떨어지고 조합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외기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사실 조합이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이 정도 상태는 정상적이고. 찬바람 나오고 바람이 세지가 않아요. 컨트롤러가 먹통인 것 같아. 어? 얘도 그냥 난 물건이 있을까 모르겠다. 자, 요 지금 260 차량은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확인했을 때 워터밸브 코드가 있었어요. 워터밸브라는 거는 교환했던 히타밸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을 하고 나서도 히타밸브 코드가 지워지지 않았었거든요. 컨트롤러가 없어가지고 중고로 하나 구했어요. 구해서 장착을 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왔는데 워터밸브 코드가 아예 없어졌네요. 일단은 모든 코드를 전부 삭제하고, 처음에도 설명은 드렸지만 워터밸브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워터밸브에 냉각수가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코일에 누전이 돼요. 누전이 되면서 쇼트가 나거든요. 컨트롤러를 고장내는 사례들이 이 바디에서 굉장히 많았고 동일한 사례들이 F바디에서도 가끔 일어났었어요. 제동등 요거 하나 수리해야 되고, AUC 센서는 지금 위에 아마 캐빈 쪽에 조립을 안 해서 그럴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조립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차 상태가 영 냄새나고 막 오일 누유되고 그랬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다 정리가 됐고, 차가 연식이 오래되니까 사실 폐차장에서는 이 공조기를 지금 못 팔면 고물로 버릴 판인데 찾는 사람이 있으면 비싸게 팔아요. 아무튼 공동이 구하는데 며칠 걸려가지고 며칠 드롭을 해놨어요. 매장 앞에. 유럽 차들은 이 되게 엄격해요. 등화를 위해 돼서. 제동등은 요거예요. 이 안쪽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바깥쪽이 안 들어오고 안에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들어오네 하고서 제동등이 안 들어오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안개등을 대신 쳐버린 거야. 그래서 까맣지. 전등이 까맣잖아. 유럽차 처음 고칠 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한국 차들은 미등과 브레이크 등 두 개를 쓰기 때문에 더블 전구를 써요. 극성이 세 개짜리, 밑에 두 개가 들어가고 접지가 하나 들어가는 극성 세 개짜리 전구를 쓰는데, 유럽차들은 다 싱글이에요. 싱글로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미등과 브레이크 등을 제어를 해요.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쓰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다시 한번 밟아보자. 자, 이제 정상으로 좌우에 이게 안에가 이제 안, 여기가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이게 정상 후진. 오케이, 테스. 리어 안개, 뒤에 안개등까지. 안개등 꺼봐봐. 아, 저기가 미등이네.
미등을 세게 킨 거구나. 안개등을 세게 킨 게 아니라 미등 전구가 두 개가 있고 브레이크가 하나 들어오는데 미등 전구를 세게 전기는 거네. 오. 엔진을 한번 닦을까 했더니 안 닦아도 되겠는데? 그래도 닦아줄까? 추워. 왜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있어? 맨날 그 차만 시켜볼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차 작업하면 여기 한 1000번쯤 나오면 작업이 끝난다고. 공감이 돼? 네, 시작 전에 얘기했었거든. 맨날 벤치만 시킬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표정이 갑자기 근데 좀 익숙해지면 한 100번 정도만 끝나. 욕을 안 할 수는 없어 원래.